실험하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앞에 영상 잘 보셨나요?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앞에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눈치챘을 거예요. 어떤 영상이죠? 네, 오늘의 주제, 가장 핫한 10만원, 20만원 사이대의 가성비 게이밍 CPU 라인업 비교입니다. 9400F, 9500F, 3500, 3500X의 게임 프레임 비교예요. 게임은 어떤 걸 사용했냐면은 배틀그라운드, 디비전2, 3타로를 사용했고요. 해당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소 3회에서 진짜 많이 측정한 건 7회까지 측정해서 가장 평균값인 영상을 하나하나 뽑아와서 합친 겁니다. 잘 보셨나요? 참고로 오버클럭은 인텔이든 AMD든 하지 않은 상태고요. PBO든 램오버든 뭐 램타 쪼이기든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보여드린 겁니다. 좀 자세히 보신 분들은 사실 벌써 등수를 매겼을 겁니다. 어떤 놈이 조금 더 높고 어떤 놈이 조금 더 낮은지. 근데 그걸 보기 전에 앞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품별 차이점이 있어요.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은 가격이 되겠죠. 당연히 가성비 비교니까요. 제일 저렴한 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3500이 제일 저렴합니다. 현금가 기준으로 15만 1800원, 그리고 그 다음이 9400F 15만 2100원, 그 다음이 3500X 17만 2000원, 그리고 9500F입니다. 약 18만 400원이요. 그러니까 9500F가 가장 비싸고, 그리고 3500하고 9400F는 비슷한 가격, 3500X는 그 중간쯤에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내가 그래 9400하고 9500F는 0.2클럭 차이가 난다는 거 어디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캐시는 똑같고요. 얘네는 클럭이 차이가 나니까 성능이 차이가 나겠죠. 근데 3500X랑 3500은 무슨 차이가 나는 거예요? 클럭도 똑같은데요.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살짝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얘네는 캐시 차이가 납니다. 32메가냐 16메가냐 차이. 3500이 캐시가 절반이에요. 이 캐시가 뭐 중요한 역할을 하나요? 그게 절반이면 어떤 차이점이 나타나나요? 물어보실까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요 캐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모리가 있고 CPU가 있죠. CPU하고 메모리 간에 데이터를 서로 연산할 거 주고받을 거예요. 연산된 거를 메모리가 받아오고 또 다시 계산할 거를 CPU한테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근데 CPU는 아주 빠르고 메모리는 비교적 느립니다. 데이터 처리하는 게. 그게 이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 그게 캐시예요. 램보다는 빠르고 CPU보다는 약간 느리지만 어쨌든 좀 더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중간 완충 역할을 하는 게 캐시인 거죠. 특히 제가 예전에 한번 게임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게임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의 데이터라기보다 이제 작은 양의 데이터를 아주 자주 주고받는 방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업에 비해서. 그래서 이 캐시가 정말 중요해져요. 빨리 주고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캐시 용량이 커지면 일반적으로는 게임 프레임이 평균적으로 올라오거나 최소 프레임 유지가 잘 되거나 하는 장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내용 머릿속에 한번 두시고 그럼 제가 정리한 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표예요. 표로 정리해왔는데 오버클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9400F, 9500F, 3500, 3500X의 비교입니다. 윈도우 버전은 1909 최신 버전이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RTX 2060 노마를 사용했습니다. 디비전2에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텔이 좀 프레임이 잘 나오는 편이에요. 80, 81프레임이 나왔죠. 평균 프레임이. 3500이나 3500X는 오버클럭 하지 않았을 때 둘 다 78프레임으로 거의 동등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튜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3500하고 3500X는 거의 똑같다. 당연히 똑같은 게임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측정을 해보니까 똑같은 게임이 있으니 똑같다. 좀 더 저렴한 쪽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배틀그라운드 어떨까요? 이게 좀 발적화라서 램 오버나 캐시 영향을 받거나 심지어 CPU 오버 영향도 꽤나 받는 게임입니다. 이 배그 같은 경우에는 9400, 9500F는 약간 차이가 나요. 분명히 뭐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한 5% 정도의 성능 차이가 납니다. 8프레임 차이가 나네요. 3500 같은 경우에는 캐시가 반토막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프레임이 많이 처집니다. 얘네 170대, 170대인데 얘는 150대예요. 그리고 3500X는 혼자서 180대입니다. 뭐 179나 180이나 1차이긴 하지만 어쨌든 조금 분명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줘요. 아니면 최소 인텔 9500F랑 비슷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3500하고 3500X는
한 단계 차이가 난다 하시는 분들은 배그나 국내 온라인 게임 좀 최적화가 덜 된 게임들 아니면 캐시 영향을 많이 받거나 뭐 레모버 영향을 많이 받는 일부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게임들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특히 이제 FPS 게임류가 좀 그거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3500X가 좀 뛰어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게임 주로 벤치를 하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3500보다 3500X가 분명히 캐시가 많아서 한 단계 위에 있다. 돈을 더 줄 값어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타로는 3타로 같은 경우는 CPU도 많이 갈고 GPU도 많이 갈고입니다. 근데다가 얘네가 아주 멀티스레드를 잘 활용하게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9400, 9500, 3500, 3500X가 차이가 없어요. 1프레임 차이 나긴 납니다. 나긴 나요. 각각 1프레임씩 차이 나요. 하지만 이 정도는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다만 이건 있어요. 1% 프레임 뒤에 게 뭐냐면은 최저 1% 프레임의 평균값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방어 얘기잖아요. 그 방어 얘기할 때 보는 프레임인데 이거는 분명히 인텔이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분명히 좀 인텔이 좀 잘 나와요. 그래서 아니 AMD는 제일 싼 보드에도 레모버 되는데 하시는 분들 위해 준비했습니다. 밑에 거 보세요. 9400, 9500F는 스톡입니다. 여전히 손을 안 댔어요. 얘네들도 램타를 쪼이면은 분명히 프레임이 올라갑니다. 이거에 대한 영상은 앞에 했기 때문에 생략한 거예요. 일부러 뭐 불공정하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에 거 보고 오시면 될까요? 지금 중요한 거는 3500이 3500X랑 차이가 나는 그거를 보기 위해서 한 거니까. 보세요. 3500, 3500X가 램오버를 했을 때 디비전에서는 또 차이가 별로 없어요. 뭐 1프레임 차이네. 1프레임 차이. 1프레임 늘었고 얘는 아예 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최소 프레임은 약간 약진했습니다. 근데 배그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배그 갑자기 프레임이 200대 가까워졌어요. 170대랑 195면은 그냥 그래픽카드 한 단계 올라가는 수준이에요. 왜? 10% 넘게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아니면 최소 10%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냥 그래픽카드 한 단계 올린 만큼 갑자기 뛰었습니다. 배그가. 맞죠? 램오버 영향을 정말 많이 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게임이 램오버 영향을 많이 받거나 발적화 게임이거나 그러면은 혹은 그래픽카드가 병목이 지금 걸리는 상황이구나. 그럼 이거 램오버 했는 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분명히 3500X를 좀 더 윗급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3500 노말을 9400이나 9500이랑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무조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게임을 하냐에 따라서. 이해하셨죠? 근데 3타로 같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3타로는 멀티코어를 아주 잘 사용하는 게임이다. 이런 놈은 램오버에도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전에도 CPU 남는 자원을 쥐어 짜서 잘 프레임을 뿜어줬기 때문에 클럭이 조금 차이 나든 아니면 캐시가 차이 나든 그제도 잘 뿜어줬기 때문에 얘네들은 램오버 했는 영향을 안 받는 겁니다. 여러분 실험 조건에 따라서 내용이 바뀐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어찌됐든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 3500X를 램오버를 했다면 9500F랑 비교했을 때는 좀 나은 느낌 있고 가격도 좀 더 싸잖아요. 9400이랑 비교했을 때는 이제 내가 주로 하는 게임에 따라서 양자 택일을 하시면 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3500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아쉬운 느낌이 있어요. 딴 거보다 이거 때문에 왜 이거 프레임 방어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좀 떨어져요. 맞죠? 분명히 좀 떨어집니다. 뭐 3500X랑 비교했을 때 떨어지고 9400F랑 비교했을 때도 떨어집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분명히 캐시가 절반 줄어드는 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잔끔끔이라고 하죠? 네, 그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민감하신 분들 프레임에 아주 민감하고 나는 잔내기 정말 싫으신 분들은 어지간해서는 3500X를 사시고 램오버를 해주세요. 그게 베스트입니다. 보시다시피 최소 프레임 유지율이 제일 뛰어나요. 램오버를 하면. 근데 내가 램오버를 할 줄 몰라요. 그러면 뭐 9400 가세요. 9500은 9400하고 너무 격차가 좁기 때문에 3만원이나 더 주고 살만한 값어치가 없다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이거예요. 가성비 손을 안 대고 쓴다. 여전히 9400F입니다. 3500이 나왔더라도요.
3,500은 가격이 만원 정도 더 내려야 살만한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9,400F하고 똑같은 가격에 나왔을 때는 사실 큰 메리트가 없어요.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3,500X가 그러면은 3,500보다 조금 나은 거 맞죠? 맞다고 생각합니다. 캐시가 많기 때문에 이 최소 프레임 유지율도 좋고 램오버 했을 때 차이도 조금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램오버하고 최소 프레임 잘 유지하고 게임을 즐기고 싶다 하지만 그래도 가성비를 짜고 싶다면 3500X를 가십시오. 9400F랑 3500은 지금 시점에서는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비교로 다 적어놨어요. 물론 여러분 생각은 저랑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비교를 보고도 뭐 아니 이 값을 보고도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인텔도 램타를 쪼일 수 있으니까 인텔 램타 쪼이면은 얘네랑 비교해도 밀리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실 건데 제가 해봤잖아요. 저번 영상 보셨으면 알겠지만 사실 램타를 쪼였을 때 3500X를 이기지는 않더라고요. 램타를 쪼이더라도 3500X가 약간 진짜 소폭 높은 느낌으로 최소 프레임이나 평균 프레임을 유지를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각 잡고 램오버 할 거다. 3500X 그냥 노멀하게 쓸 거다. 9400F 여전히 그거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거 찍기 전에 이 3500이 비슷하다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그쪽에 좀 쏠리고 있었어요. 쏠리고 있었는데 실제로 여러 번 테스트 해보니까 역시나 캐시가 절반 줄어든 거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 하나 더 얘기해드릴게요. 1809 버전에서 라이젠 CPU를 꽂아서 사용을 하면 1909보다 평균 프레임 조금 더 잘 나옵니다. 3%에서 4% 정도요. 아직까지 윈도우에 라이젠은 최적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경우로 보면은 저랑 또 다른 느낌의 얘기를 하신 분이 있을까요? 어떤 게임을 비교하든 3500X 램오버 있는 게 이겼다 라고 얘기하실 수도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3500X가 1809 버전에서는 82프레임이 나왔어요. 디비전이. 그러면 9500F를 이기죠. 비록 1프레임 차이지만요. 3타로에서도 보시다시피 66프레임으로 2프레임 차이로 9500F를 이겼습니다. 1809 버전에서요. 그러면은 100은 어때요? 100은 무려 200프레임이 나오더라고요. 압도적인 차이로 사실 이겼다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10% 차이가 나니까 9500F를요. 그래서 젠틀을 쓰시는 분들은 1809가 나을 수도 있어요. 게임할 때는. 그리고 유튜버 분들마다 결과값이 약간씩 달라지는 건 이런 점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윈도우 버전 영향도 받기 때문에 그리고 게임마다 보여주는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오버클럭하고도 비교를 해놨거든요. 9400, 9500, 3500, 3500X 물론 9400, 9500은 스톡이었고요. 3500이랑 3500X를 램오버한 영상을 보너스로 올려주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현명한 지름 되시길 바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